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두꽃을 한창 리뷰하고 있는 브렌텔러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인데도 드라마가 재미있으니까 드라마를 리뷰하는데 참 신이 납니다. 총 48회라는데 요번 주 토요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6회였으니까요. 너무 늦게 리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부상단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무기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보부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에 아주 그 우리의 개혁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부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개나리 보찜 장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보상이라는 게 있고요. 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보부상이라는 건데요. 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 등짐 장수 이 말이에요. 등짐을 지었다 이 말이죠. 예, 지게에다가 이렇게 등짐을 딱 지고 다닙니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쇠가마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조그마한 이런 화토장이라든지 화초장이라든지 여러분 그 흥부전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흥부전에 흥부가 출세했다 그러니까 화초장을 이렇게 하나 주는데 놀부가 그걸 등에 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왜 이름을 무식하니까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화초장, 화초장 꽃화, 풀초가 이렇게 자개로 그려져 있다고 해서 화초장이죠. 그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보상은 뭐냐면 보따리 장수 이 말입니다. 즉 음식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놀이개라든가 이런 것들, 쇠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선은 6개의 상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의 발달로 인해서 조선 후기 상인의 발달을 보시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잘 나오죠.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내상, 그 다음에 한강 중심으로 해서 용산에 자리 잡고 있고 종로도 왔다 갔다 했던 유기전의 경강상인, 그 다음에 송상, 개성상인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양의 유상,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 뭐 그렇게 있었죠. 이런 그 중앙 상단들은 주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대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민간에 재투자되지 않고 전부 다 이름 있는 벼슬아치들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상업이 발달하면 뭐 하겠습니까?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어떤 그 발달했다라는 거를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금융 시스템도 없고 여러 가지 상업 시스템이 대단히 미비했을 때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하나의 그런 그 문화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돌아다니기, 한 명, 두 명 처음에 시작했다. 그게 대규모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오일장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사실 이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말기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려시대 말기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상업의 독점권이었습니다. 이 상업의 독점권을 가지고 활약하던 바, 임진왜란 때에 의병들로 활약한다든지 또 물자를 많이 조달한다든지 지리에 헌하니까 전령병으로서 문서를 크게 날라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은 공을 세우죠. 그래서 더 특권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좋은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오일장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사실 이 여섯 개의 상인들이 대규모 뭐 인삼이라든가 비단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고부가 같이 하이테크 산업을 팔면서 어떻게 되면 이런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그 부가 그 양반들의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보부상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네트워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일장 시스템도 절대 거기다 대고 관아가 가서 여기서 못한다 이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말을 안 듣는 보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처벌하더라도 관아에서는 간섭하지 못했고요. 또한 객
맥주라고 하는 제가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김주영 소설가의 작품 객주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천봉삼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그 2015 객주 장사의 신에서 2015년에 그 장혁 씨가 객주로 나오고 거기에 명성황후 옆에서 뭐 무당처럼 이렇게 그 라스푸틴처럼 했던 그 진영군이라는 여자 무당이 있거든. 왜냐면 그 라스푸틴도 처음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로마노프 왕조의 손자가 자기 낳은 아들이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딸이죠. 아들이 혈우병에 걸려갖고 오리아 길이에 하니까 라스푸틴이 그거 뭐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외워갖고 뭐 이렇게 낫게 해줘가지고 거기에 놀래갖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 진령군 그 여자도 마찬가지죠. 명성황후가 고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영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이 무당을 통해갖고 막 영험하게 굿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민생에 피해를 주거든요. 이때 사실 음식을 다 해다 바친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보부상들인 거예요. 녹두꽃 드라마에서 한예리가 맡고 있는 바로 그 조정석과 러브라인을 타고 윤시윤에게 항상 그 무라타 소총을 전해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동학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스파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군의 스파이. 관군의 스파이로 해서 군상이죠. 군상. 군대에 뭐 식량이나 물자를 납품하는 거. 전쟁이 나면 군수 물자가 일어나서 그 뭐 이렇게 상인들에게 좋다고 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안핵사건 먹은 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너는 말이야 최상품으로 술과 고기를 아유 술과 고기를 대접하라. 그것도 최상품으로 알겠나?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황토현 전적지에서 이 농민군에게 대패한 것은 너무 깔봤기 때문이에요. 전주성으로 들어가는 전투에서도 홍계훈에게 그 이제 질 뻔했는데 게틀링 야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홍계훈 군대가 동학 농민군을 얕봤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깔보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그 반란을 동학 농민 전쟁을 1년 만에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왜?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뺏겨 먹을 게 많으니까 탕관 오리들이 세수를 마금껏 걷어가지고 자기가 치부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세수를 받아 올렸을 거고 조정에다가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동학 농민군이 이렇게 휩쓸어버리고 벼슬아치들이 다 패퇴해서 가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돼? 세금이라고는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세금을 안 갖다 바치면 안 되지 해서 고종 황제나 명성 황후가 그거를 부셔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백성들에게 기관총을 쏘다니요. 최근에 광주민주화항쟁에서 발포명령, 사살명령, 뭐 헬기, 기총소사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 있는 국가보안사령부에서도 뭐라고 했던가요? 거기다 대고 허장환 씨라는 분이 얘기했죠. 동학농민전쟁과 비슷한 상황인가? 동학난하고 비슷한 상황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죠? 정당한 집회 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갑오농민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광주민주화항쟁이 그렇게 짓밟히는 거 보면서 갑오농민전쟁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 연관지어서 보지 않습니까?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가 어째서 나왔습니까? 갑오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실패를 안타까워했던 많은 전국 팔도의 백성들이 파랑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그죠? 그 관군이건 일본군이건 청나라 군대건 우리 밭에 오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가 울고 간다. 전봉준이 모가지가 떨어지면은 혁명의 바램이 꺾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부상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의 그 대한제국이라든지 또한 어떻게 돼 조선 국왕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특권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원래 그 사랑 이야기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얘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그 장면이 원래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겠죠. 그 철천지 원수 두 가문이 그 아들, 딸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 동학군이 될 수 없었던 조정석이, 그 부패한 지방 아전 이방의 아들인 조정석이 동학농민군에 들어가게 되고, 또 동학군하고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보부상단, 그것도 전라도 최고 책임자의 딸이 조정석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드라마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더 안달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두꽃 리뷰. 조선의 사실상의 지방관아의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었던 이방과 형방과 호방, 이 세 명이 벌이는 탐관오리의 잔치. 윤시윤이 결국 이방이 되지요. 그 조정석 보고 이방되라 그랬더니 내가 더 이상 나쁜지 못하겠다라고 이방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자기 엄마를 동학군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못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윤시윤이 결국 이방이 돼서 아버지보다 더하게 나쁜 아마 이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지방관도 부패했지만은 지방의 향리들은 더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 인사권과 재정권과 형벌권을 쥐고 있었던 이방과 호방과 형방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1894년 전라북도 정읍시와 고창군, 고부군이라고 불렸던 이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저 브렌텔러 포 백이성 강사와 함께 앞으로도 쭉 한번 이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